우리 집은 샐러드를 많이 먹는 편인데, 이제 겨울철에는 미리 이제 유자, 아직도 유자나무에 유자, 엽서장에 있는 유자나무는 아직 큰 나무를 아직 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무들은 이제 따서 이제 저장했는데, 유자차로도 마시고, 이렇게 샐러드에도 넣고, 생으로 유자 주스를 갈아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는 파란 걸 따가지고, 이제 서리 맞기 전에 따서 숙성시키고 있으니, 계속 겨울 내내 파란 토마토가 빨갛게 변하면서, 찰토마토가 아주, 아주 우리 집에 스파게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오늘은 이 고구마, 계란 넣어서 고구마, 무공해 야채 샐러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단감이고, 이건 자색 고구마 채친 거고, 양배추가 요즘 열려서 우리 자주 따먹고 있는데, 남쪽이라서 양배추가 들여서 밭에서 그냥 그대로 겨울 내내 자라요. 그리고 케일과, 토마토, 유자, 또 머위 피클을 넣고, 계란과, 이 계란은 온전한 단백질, 온전한 식품이죠. 그리고 또, 이 고구마 삶은 것을 같이 으깨서, 으깨진 않고, 이건 그 오른으로 으깨지 않고, 바로 섞어서, 마요하고, 케첩을 섞어서, 옛날식으로 해서 먹으려고 그래요. 한 접시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고, 영양 밸런스도 좋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해놓는 이유가, 이 그릇으로 하나 가득해서 놓으면은, 이제, 빵 보트에다 구워서 샐러드에다 끼워서도 먹고, 또 이렇게 그냥 샐러드로도 먹고, 또 돈가스나 함박스테이크를 하면은 그 옆에 같이 샐러드 곁들여서 정식 식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피자 할 때도 피자 토핑물로 이걸 얹어요. 그리고 거기에 치즈를 뿌리면은 손쉽게 피자나 뭐 샌드위치나 햄버거나 뭐 아무거나 뭐잘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사기 그릇 냄비에다가 하나 가득 이렇게 완벽한 그런 샐러드를 고구마 무기 유기농 샐러드를 야채 샐러드를 해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집에서 나오는 야채로만 하나도 밖에서 산게 없어요. 집에서 나온 야채 유기농 야채로 가지고 오늘 샐러드를 지금 했습니다.